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부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 마침내 그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타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정봉수 농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결정되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어젯밤에 최저임금이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액은 30,000원입니다. 지난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는데 170원이 올라가지고 30,000원이 됐습니다. 약1.7% 인상이 됐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보통 그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경제 성장률 또뭐 전반적인 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으로 각 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합의체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결정된 게그 노측하고 사측에 팽배하게 있는데 공위원들이 그 사측의 의견에 많이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그만 300원이 이제 만 3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일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8시간을 기준으로 볼때어 이게 어 8만 240원이 바로 이제 그 하루에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로 따지게 되면은 9만 6,270원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여기서 9만 6,270원, 여기는 주유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유수당이 한 35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환산할 때는 이 금액이 월 단위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주휴수당은 이제 저기 48시간 전체를 일했을 경우에 받는 거고, 이걸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경우는 못 받죠? 예, 그 주휴수당은 그 근로기준법 18조에 보면은 근로시간이 현재의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간에 15시간 미만자, 그래서 평균 그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이러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꼭그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도록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한 달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번에 그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사실 그 역대 두 번째 최저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최저임금이 시작된 연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추이로 이제 변천해 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최저임금은 그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헌법 32조 1항으로 도입됐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국민은 권리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여기에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32조 1항에 보면은 그 국가는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8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돼 있고, 그래서 매년 7월 달에 최저임금이 결정돼가지고 그 다음 달인 8월 첫째 주에 최저임금을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표된 최저임금은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정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할 때는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2년 사이에 최저임금 30%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합계가 약30% 인상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들한테 어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소급에서 다 줘야 되는 그런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해서 뭐 근로자의 어떤 복지나 아니면 뭐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용하는 이런 구조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또 이번에 이제 오른 게약 1.7%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5%, 그 전에는 약 평균적으로 한5% 정도 계속 인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게 오른 그거는 사실 물가 상승률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그런 결과지만은 그 근로자들의 또 고용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공기업이나 어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줄일 거다. 그만 결국 이게 혜택은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의 어떤 혜택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러니까 최저 수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결정되기까지 그 매년 진통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어떤 노측과 사측, 그리고 위원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번에 또 결정이 하게 된 거죠? 네. 최저임금은 그 노사정위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연례 행사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 노사정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표결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노측 같은 경우는 뭐 2000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1,200원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위원은 뭐 10원 정도 인상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더 170원 올린 만 3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은 다 이제 기권을 했고, 여긴 상노총위원들이 이제 노측 안을 이제 끝까지 밀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당연히 뭐 경영자를 대표하는 9명 위원은 당연히 그 자기들이 이제 최저임금 했는데, 여기서 주로 결정하는 요인은 그 공의위원들이 어디 표를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위원들이 사측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경영권에서 제시한 30원이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견이 있어도 어떻게 변경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노사정에서 그 표결로 결정이 됐고, 이거는 큰 하자나 뭐 어떤 그 뭔가 그 중대한 뭐 과실이나 뭐 그런 게 있기 전까지는 이 금액이 매년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뭐좀더 물가 상승률을 반영 못 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좀더 많이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번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그 공인노무사로서 기업체를 자문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5%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작년만 2.5% 올랐기 때문에 한5% 인상은 최소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1.7%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사회가 그만큼 고용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